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2,300선 아래에서 마감했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77포인트 내린 2,292.01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300을 밑돈 것은 2020년 10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약세 흐름을 보여온 코스피는 전날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하루 만에 반락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235억 원, 3,151억 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은 8,972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모람스입니다. 하루 걸러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뉴스도 홀짝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외인과 기관이 7천억가량을 매수하고 개인이 7천억가량을 매도하더니 하루 새 오늘 외인 기관이 9천억가량을 매도하고 개인이 9천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다시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히 개인이 매수한 날은 여지없이 급락을 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외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주도한 날은 경기 침체 이야기는 쏙 들어가죠. 오늘 외인 메이저 현물 매도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천억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결국 메이저의 의도대로 움직인 시장이겠지만 뻔히 보이는 왜곡 흐름에 무기력한 시장이 아쉽기만 합니다. 사실 코스피 흐름은 경기 침체 우려를 매번 가져다 붙이지만 하루하루 다르게 나타나는 시장 수급의 불안정성이 지수를 결정짓는 가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주는 브람스가 생각하는 3차 가이드라인 2250에서 60 라인 지지 여부를 계속 주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유럽연합이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원전주 반전의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차트 우량주 3선으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